1등 업종이야. 담아야 돼. 그 1차전지, 2차전지도 이제 안 간 건 이따 내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방송 끝까지 들으면은 큰 거 얻어갈 겁니다. 네. 2차전지도 비싼 놈 사야 돼. 근데 비싼 놈 못 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음에 내가 알려주려고 하는데. 좋은 장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시장을 예측하고 자꾸 종합지수 보시는 분들은 돈 못 벌어요. 네. 삼성전자 같은 거 보시면 40년 동안 팔 기회가 없었어요. 삼성전자, 삼성화재 같은 거 하나 보고 갈게요. 네. 개인 투자가 부자 되는 방법은요. 장기 투자예요. 저는 장기 투자 전공이거든요. 40년 동안 이게 약 한 2,000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내가 80년대 돈이 좀 많았었는데. 2,000배요? 삼성전자가 2,000배 올랐죠? 2,000배 올랐죠. 여기 32원짜리가 96,000원 갔으니까 320원이면 10배, 3,200원이면 100배, 32,000원이면 1,000배. 네. 그죠? 9만원, 3,000배 가까이 갔잖아요. 3,000배네, 3,000배. 와, 그렇구나. 삼성화재도 그렇게 갔어요. 네. 그러니까 오래 보유하면 부자 되는데 그렇게 오래 보유한 사람이 없죠. 자꾸 여기 올라갔다가 막 이제 지수가 조정이래 그러면 때려놓고 요 조정이 이제 50%씩 꺾어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억이 2억 됐는데 안 팔면 오지. 내 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70억짜리가 있었는데 그게 작년 조정에 10억이 날아갔어. 60억 된 거예요. 그런데 올해 또 한 10 가까이 올라왔더라고. 근데 그게 벌은 거거든. 10, 한 몇 4억인가 벌었던 건데 그게 10억이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근데 배당은 얼마, 그건 놔두고 배당은 얼마 받았냐? 5억 4천. 4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런 계좌도 갖고 왔어요. 이따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케인즈가 좋은, 조용한 케인즈. 케인즈는 유명한 경제학자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이런 차트 보시면 아무도 시장에 들 올고 내림을 못 맞춘다. 그런 헛소리 듣지 마라. 네. 케인즈가 말했듯이 장기적으로 찾아오는 정기로 자주 찾아오는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조정을 고통스럽잖아요. 와. 불평 없이 맞이하라. 그게 주식을 가진 자의 의무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이 명심해 들어야 돼요. 이게 들랑달랑. 자, 이 한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삼성화재 볼까요? 이 종목도 여기 보면은 30만 원 같죠? 여기가 200원짜리잖아요. 2,000원 10배. 1,500배. 그죠? 1,500원 갔죠? 1,000배만 먹으면 안 될까요? 팔면 안 된다는 거야. 네.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되는 거야. 무식하게.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JYP 같은 거는 몇 년 가지고 있어요. 네. 계좌. 아, 그러세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야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수익이 엄청 났습니다. 와, 그러시군요. 근데 그, 하나 좀 궁금한 게, 그 아까 뭐 80억에서 뭐 10억 정도 되면은, 그, 만약에 14억 벌었다 10억 까지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게 14억이라도 그런데 이게 막 불과 개미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5천만 원, 1억만 돼도, 1억 됐다 5천만 원 돼도 너무 아깝은데 그런 거는 그냥 버티는 건가요? 안 보는 거지. 이제 안 보는 거예요? 떨어진지도 한 번. 주식을, 좋은 주식을 샀으면은. 그래서 버핏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주식을 사지 말고, 등락을 보지 말고, 기업을 사라. 아. 좋은 기업은 애플을 보면 수십 년간 애플도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냥 그거야, 좋은 기업을 사라. 아, 그때 막 대응하라고 하잖아요. 막 어떤 전문가 분들은. 대응하면 뒤지는 겨. 아, 그래요? 대응하면은 그 대응이 안 돼. 아무도 대응할 수 없어. 주식을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집에 가보라고. 부자 아니야. 그 사람 유튜브 안 나와. 그걸 맞출 줄 알면 수천억 부자가 된다니까. 나는 그걸 못 맞추고 이렇게 장기로 들고 가니까 한 100억 원 벌었는데 그거 잘 맞추면 나도 수천억 됐지. 난 그건 못 맞춰. 그러니까 들고 올라가다가 어떤 때는 2001년에는 뭐 내 전체 계좌에 한 20억 이상 먹었다가 작년에는 뭐 한 15억 정도 빠졌다가 올해 또 올라왔다가 장이 이제 시작이니까 연말 가면 더 많이 수익이 올라와 있겠죠. 근데 배당이 많아요. 배당을 많이 줘요. 60억짜리 계좌 배당이 4년간 한 4억 5천 나왔으니까
그건 짭짤한 건 별도 수입이잖아요. 그럼 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좋은 가치주는 배당을 다 주잖아요. 아, 장기 투자하는 가치주. 그럼 투자 하시니까. 아니, 그럼 연말이면 배당 다 주는데. 네. 그러니까 배당 받으니까 떨어지고 올라가고 대응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주식은 참 묘하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 위에다 팔고 밑에 그건 못 맞춰. 그거 하는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더라고. 아. 내가 연구해 보니까 나처럼 미련스럽게 가지고 있다가 떨어지면 떨어지는가 보다. 지금은 또 올라오고 지금 한번 뺏기면 못 사. 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고 장기 투자가 장기 투자만이 답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여유자금, 운용자금이 한 1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과 현금 비중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주식을 담긴 담아야죠. 초보자가. 그런데 1억을 가졌다고 초보자 공부하는 상태에서 1억을 가져오면 다 깡통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책을 먼저 읽어야 돼. 네. 주식을 사기 전에 책을 사야 돼. 네. 그다음에 정말 돈 벌고 있는 계좌 공개한 전문가를 강의를 좀 들어야 돼. 그리고 이해가 된다. 그러면서 작은 돈으로. 네. 예를 들어 1억이 있다면 천만 원만 가지고 하면 딱 좋아. 네. 왜냐하면 초보자가 가진 돈은 다 수업료야. 깡통이라고. 그래서 이제 교지 공부를 다 해서 이제 주식을 이해했어. 고수가 됐으면 1억이면은 7천만 원은 주식을 사고 3천만 원은 놔뒀으면 좋겠어. 네. 왜 30%는 놔두냐. 여름엔 약간의 조정을 할 수 있어요. 본드 매니저들 피서를 가잖아요. 네. 그래서 여름엔 약간 8, 9월, 10월 이런 때는 좀 쉴 수도 있으니까 조정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오면 추가 매수를 하면 그때는 이제 팍팍 떨어져주면 작년 우리 3월이나 1월 같이 막 팍팍 떨어졌을 때 얼마나 좋았어. 좋으셨어요. 풀 배팅하는 거야. 그냥 질러. 우리같이 요새같이 많이 올라왔을 땐 질르면 안 돼. 지금은 좀 올라온 편이잖아. 올라오면 많이 올라왔지. 배터리들은 막 10배씩 올라갔는데 연초부터 그지? 그래서 7대 3으로 한번 나눠보면 어쩔까. 그러면요 대표님 그 현재 보실 때 아 이거 가치주 괜찮은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다 뭐 섹터나 주식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개인 투자가 가치주하면 큰 돈은 못 벌어. 배당만 받지. 지금 그래서 성장주하고 네. 가치주하고 좀 반반 섞어야 돼. 네. 지금 섹터를 본다면 그리고 너무 바닥에 있는 종목 좋아하지 말고 네. 올라가는 종목, 추세가 만들, 아까 종합지수 추세 봤듯이 네. 추세가 만들어진 종목들을 네. 조금 더 주고 살라고 마음먹어야 돼. 자꾸 바닥만 살라고 하니까 안 가는 종목만 들고 있게 되는 거야. 지금 막 이게, 배터리 올라가지, 그 다음에 조선주 올라가지, 그러니까 막 바람만 보고 막 발만 동동 걸리고, 안 간 거, 저 밑에 있는 거 찾지, 그지? 변두리야, 그거. 그러니까 막 가는 종목을 못 잡고 바람만 보고, 이거. 있는 건 뭐냐. 마음이 약하고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거야. 공부가 네. 되면 따라가 잡아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노래 하나 부르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무서워. 네. 그죠? 네.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네. 가는 종목. 그 배터리 네. 못 잡았을 거 아니야. 그지? 오늘 근데 많이 떨어졌어요. 단기에는 시끄러웠으니까 조정 받아야죠. 지난번에 4월달, 5월달에도 조정했잖아요. 단기 급등 나와서 조정하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얼마 조정하면 또 올라갑니다. 싸게 살 줄을 주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섹터를 본다면 태조이방원. 태조이방원에서 이제 태양광하고 조선주가 좀 저평가된 것 같고요. 네. 태양광하고 조선주가 얼마나 오랫동안 조정받았느냐면 15년 철강까지 15년 조정받았어요. 15년 계속 떨어졌으니까. 걔도 아무나가 저쪽 뭐 다시 안 간다 막 그러지. 그래서 나는 태조 이방원을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2차 전지는 태조가 태양광 조선이 태조 조선 이 2차 전지 방위산업 원전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많이 갔고 그래도 2차 전지 앞으로 조정하면 또 가요. 그럼 2차 전지 1등 업종이야. 담아야 돼. 2차 전지도 이제 안 간 건데 이따 내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방송 끝까지 들으면은 와. 어떤 큰 거 얻어갈 겁니다. 네. 태양광 쪽에서는 뭐 OCI 홀딩스 좋아 보이고 조선에서는 누가 말해도 실적이 지금 엄청 개선되고 있는 한국 조선이야. 세계 1등이죠. 조선에.
조선 세계 1등이에요. 네. 우리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원래 네. 일본이 조선이 1등했는데 우리가 뺏어왔잖아. 네. 그것만 뺏어왔어. 반도체도 일본이 잘했는데 우리가 뺏어왔다고. 네. 응? 그것만 잘해. K-POP도 뺏어왔지. 뺏어온 게 너무 많아. 가전. 야, 동남아고 저 유럽이고 가면 전부 엘리전자가 쫙 깔렸어. 냉장고는 네. 에어컨하고. 괜찮은 나라요. 그러면 네. 종목 연구할 거 없어. 동남아 여행하면서 보면서 아, LG전자가 이렇게 많이 팔려? 그러면 LG전자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지? 아, 전기차에는 LG 배터리 세계 1등 아니야. 전장도 들어가고. 세계 1등 배터리인데 뭐 연구해. 연구가 뭐래. 그냥 배터리 그러면 세계 1등 뭐지? 에너지 솔루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업을 큰 기업을 좀 살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네. 네. 한국 조선해양, 뭐 하나오션, 현대 미포조선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오시아이는 태양광이고 한국 조선하고 하나오션 이것들은 조선 섹터죠. 네, 조선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에 들어간단 말이지. 태조. 그래서 내가 이제 별명을 하나 내가 지었어. 나는 태조 이방원이다 그랬지. 만화도 그랬는데 야, 만화 네. 어서 나오겠지 이따 네. 보자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이 태조 이방원 그 업종 말고 또 좋게 보시는 거는 그거는 다음 출연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지 이번에 다 얘기하면은 네. 다음에 그 웅달 책방 안 올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후 다음에 갈 섹터를 네. 잡으려면은 구독, 좋아요를 필히 눌러서 네. 우리 웅이사를 100만 유튜브로 보내자고. 아, 네. 지금 40만 왔기 때문에 그냥 한 표씩만 찍어주면 친구 하나씩만 들여다 주면 네. 100만 가는 겨.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태조 이방원 요거 주식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조선주는 내가 5월 7일 날 김작가 TV에서 네. 조선을 내 좋게 봤는데 조선이 요새 네, 단체로 올라오고 있는데 네. 무섭죠. 이렇게 빠딱 독사대 네. 코브라 같지 않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못 산다고. 남자의 주식이라 그렇대요. 바닥을 이렇게 쳐다보고 보면 못 사.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런데 네. 갈 때는 조선주가 보니까 조선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옆으로. 네. 조선 주식은 이렇게 다녀. 네. 아니, 차트를 하나 보자고. 네. 아니, 조선 주식을 우리가 조선의 성질을 알아야 돼. 네. 현대 한국 조선해양 한국 조선해양 이게 갈 때 보면 2007년에 와. 그냥 서서 가잖아. 네. 얘는 밥 먹을 때도 서서 먹고 잘 때도 서서 자고 그냥 누웠다 그냥 쭉 일어나서 그냥 한 거니까 이걸 뭘 기다려 가지고 잡아오고 눌림목에 잡는다고 바보 같은 소리하고 이제 딱 일었으면은 그때부터는 못 자, 여기만. 조정이 없잖아. 지금 2차 전지가 이러고 있잖아.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 공부를 하려면, 아까 내가 추천한 나는 주식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 네. 태조 이방원에서 조선을 좀 좋게 보고요. 특히, 가장 센, 보시고 있다가 가장 센 거만 잡으시면 돼요. 네. 그 스스로 생각에 이미 너무 올라서 두려운 종목. 그 업종,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나 조선주나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 저거 너무 올랐고. 네. 자꾸 밑에 살라고 그러죠. 그거 하면 안 돼. 나도 그거 갖다 망했는데, 반도체 그러면은 1등이 TSMC로 바뀌었잖아. 그럼 삼성전자보다 TSMC를 샀어야 된다고 몇 년 전부터. 근데 난 대만 주식 TSMC에서 샀는데, 대만의 시가총액 이 홍화이라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매력적이 보이더라고. 2등을 샀지. 1등은 조금 사고 2등을 많이 샀어. 그랬더니 2등은 지랄하고 키우고 TSMC는 비싸도 또 더 비싸고 비싸고 자 배터리도 비싼 놈이 더 비싸지는 거야. 예. 2차 전지도 비싼 놈 사야 돼. 근데 비싼 놈 못 사면 어떻게 해야 돼? 네, 다음에 내가 알려주려는데 2차 전지 ETF 사면 되잖아. 기후변화 ETF 그런 거 사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사시면 여러분들 금액 짜신 분들은 지금 뭐 포스코도 40만 원 하고 뭐 LG엔솔도 60만 원 돈이잖아. 맞아요. 에코프로도 60, 70만 원이고. 그렇지. 못 사. 그러면은 열지도 못 사는 사람은 ETF 사면 돼. ETF 만 원, 2만 원 정도 할 거야. 그래 그런 거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시면 됩니다. 이번 장에서 꼭 읽어야 될 책 또 하나. 요게 주식 투자 최적을 잡는 타임 이거 내 책 아니야. 해외에서 저기
스텐 와인스타인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을 읽어야 이번 장에 여러분이 돈을 벌기 때문에 내가 이 책을 가져온 거야. 그래서 한 구절 읽어줄게. 133쪽에 이런 말이 있어.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고우는 열쇠인 업종을 기웃거려서 아직 못 가고 바닥에 있는 종목을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하락하고 있는 업종에 기가 막힌 주식 하나를 꼭 집어내서 예를 들어서 요새 나다견인 종목들 많이 떨어졌잖아. 네. 그런 거 잡아가지고 급등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자신이 투자의 귀재임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지 마라. 추세를 거역하지 말라 이 소리야. 소위 천재라는 이들이 그렇게 돈을 잃는 사이 당신은 올라가고 있는 에이뿔 업종 에이뿔 종목을 잡아서 엄청난 돈을 벌어라. 이게 마인드 바꿔주는 건데 네. 미인주가 비싸다고 못 잡잖아. 미인들 비싸도 사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게 그거잖아. 커져 바라만 보고 있지 너무 비싸. 그지 너무 올랐어. 그 소리가 안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요게 요 책이란 말이야. 요거 네. 요거 쭉 사서 보시고 내가 이거 책 홍보해 주는 것 같네. 그거 아니야. 네. 개인 투자가들은 주식장에 오면 다 깡통 나. 이런 말 해주는 전문가 하나도 없어. 네. 근데 여러분 공부 안 하고 책도 안 읽고 해보라고. 네. 안 될 테니까. 네. 안 될 때 그때 날 찾아와. 아니 여기 웅달 책방으로 와. 내가 이제 웅달 책방에 댓글 많이 달면은 네. 댓글 많이 달면은 내가 1년에 한두 번씩 유튜브가 매일 하루에 두 편씩 올라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네. 그 사람 쌀 떨어진 사람이야. 네. 얼마씩 네. 용돈 벌려고 다니는 거야. 아, 주식이니 고수가 돈을 잔뜩 버는데 뭘라 그렇게 유튜브만 맨날 찍어. 네. 먹고 할 일 없어? 네. 마누라고 여행도 좀 가고 그래야지. 네. 아, 그러니까 오늘 되게 좀 너무 이렇게 특별한 시간인 것 같은 게 이렇게 책을 보여주시고 이제 인용 한 구절을 이렇게 읽어주시고 이런 분들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런 전문가는 없죠? 네, 없었어요. 없지. 내가 40년을 주식을 하면서 네. 내가 그래도 한국경제TV에서 베스트 애널 했던 사람이야. 한국에서 잘 나갔는데 10년 전에 이제 늙어서 은퇴하고 유튜브나 살살 하고 있는 거지. 아, 네. 아, 그러면은 국내에서는 이제 태조 이방원 조금 말씀을 해주셨고 미국 증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요즘 미국 증시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혹시 AI 좀 이런 관련해서 우리나라 주식들도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게 있을까요? 빅테크 AI 좋은 거는 미국에서 사야 돼. 아. 미국 시장이 좋잖아. 네. 그럼 미국 가야지. 그런데 네. 단기에 엔비디아가 더 많이 올라갔죠. 네. 조정을 조금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 아. 그지? 네.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건 조금 눌러주면 기다리고 네. 돈 좀 자본 마련해. 여름에 좀 껐덕껐덕 해줄 거야. 그때 들어가면 돼. 근데 조정하면 또 나쁜 소리가 많이 나와가지고 안 사고 싶어. 그랬잖아. 맞아요. 테슬라 못 샀죠. 작년 9월에도 그렇고 1월에도 나쁜 소리 많이 뉴스가 지랄이잖아. 뭐 경기가 뭐 후퇴하고 지랄하고 한다고 응? 조정할 때마다 막 부정적인 얘기로 도배를 해가지고 여러분을 가슴에 멍을 먹이는 놈들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 곁에 가면 안 돼. 그래서 네. 미국 주식에 이 좋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고적 산다면은 네. 노보트들도 이제 내내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니까 노보트 몇 종목 있더라고. 그거는 다음에 내가 이제 알려드릴게. 노보트 지금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손이 잘 안 나갈 거야. 근데 가난 놈은 언제나 살 기회를 안 줘.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